21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풍선 효과나 빨대 효과 등 각종 부작용이 거듭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건 아닌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6.17 대책,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오늘이 30일이니까 딱 2주 정도 이제 돼가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뭐 조기숙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렇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참여정부 때 또 청와대의 몸을 담았던 이 조 교수의 비판이 아무래도 좀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조 교수 얘기는 뭐 들어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인식이 좀 정확한지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두 박사님 뭐 자세히 짚었다 보십니까? 정확히 짚었다 보십니까? 저는 뭐 비교적 객관적으로 짚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실 때는 태풍의 위력을 체감하기가 모르죠. 힘듭니다. 굉장히 안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이제 조기숙 그 전 홍보수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하면서 사실 그때의 어떤 정치를 갖다가 사실 또 정책 수립 과정들을 갖다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같은 그 비서실장으로 계시고 이렇게 했던 그렇죠. 그런 경험 속에서 굉장히 어떤 지근거리에서 어떤 그분의 생각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인 비판 자체는 굉장히 실체에 근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 연대라든지 경실련 쪽에서도 상당히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날카로운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라는 게 뭐 또 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결이 같은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현재 정부 내에서 또 정부를 지지하는 계층 속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하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나오기 전에 과연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참여 정부에서 태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과의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받긴 했는데 차이점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자문 기획 정책 기획위원회 당시에 네. 2008년도 2월 달에 나온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때 분명히 차이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는 공급과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 등 공급에 대한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실패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강북 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분명히 정책의 큰 카테고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서민을 위한 어떤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하나의 항목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조기숙 우리 전 홍보수석,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번에 사실은 정책이 잘 됐으면 좋은데 지금 21번째 대책이 나오면서도 성공적으로 결실을 못 맺고 있는 부분을 안타까워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마 좀 조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수석 이기도 하고 아까 뭐 두 박사 말씀처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노무현 정부 때 몸을 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고를 하겠죠. 참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 반영을 할 거라고 보는데 뭐 한 분이 뭐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뭐 잘못됐다. 라는 어떤 그 논란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의견이 뭐 과거에 정무수석이 됐든 아니 무슨 수석 홍보수석이 됐든 그분이 뭐 현 정부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안 잡히니까 또 다른 방향도 좀 들여다봐라. 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저는 비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실패다 아니면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실패라는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정책이 마치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규정지어지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비판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대안에 걸맞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근거를 제시를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의 어떤 이런 급상승은 사실은 원인은 딴 데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책의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에 이제 안정 시그널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부분이 이제 우리 1년치에 해당되는 그 80조가 넘는 대출이 2월에서 5월 3개월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유동성에 대한 자금들이 어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를 차단하지 않는다라면 네. 어떤 정부 정책을 피더라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에 확대돼 있는 유동성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번 6.17 대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의 신규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거지 기존에 뿌려진 이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6.17 대책 발표 당일날부터 이거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누구나가 다 그렇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대책이 나온 날 네. 추가 대책이 얘기가 네, 나오는 그런데 과거에 고위직을 지낸 분은 저희들보다 정보 접근권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채널에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예.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채널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SNS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무래도 뭐 개인이긴 하지만 예. 일단 전 수석이기도 하고 많은 예. 입지를 생각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조기석 교수죠. 이 교수가 뭐 발언한 내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일본 관련된 네. 내용도 언급을 했어요. 일본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우리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이제 폭락할 시기가 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 조기석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까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공동화 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고 중심부도 별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 신도시 몰락을 우리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덧붙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일본형 부동산 폭락처럼 예. 그런 현상이 우리 시장에도 닥쳐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21번째 대책을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21번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조수석이 얘기한 거나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회의 어떤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자기 편이 비판을 하게 되면 좀 가슴이 좀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반대편이 비판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 편이 이제 그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본의 버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일본의 버블 현상과 우리나라의 버블 현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1980년대 우리가 이제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네. 거품이 좀 끼니까 정부에서 뭐냐게 되면 이 대출금에 대한 총량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억제시켜서 전혀 이제 매수자들이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예. 이렇게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들이 저금리 현상들이 지속되다가 고금리 현상으로 싹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버블이 생겼을 때 일본 정부에서 보유세에 대한 세금 폭탄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 현상이 꺼졌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현상과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도 이제 뭐 각종 논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그렇게 버블이 많이 끼어 있지 않다 첫 번째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LTV나 뭐 DTI 같은 형태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못 받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버블 우리가 폭락 사태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세금들을 많이 이제 공시지가 일본처럼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통해서 보유세를 엄청 높여서 소비자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부동산을 다 매물로 내놓게 되면 이런 이제 뭐 우리의 이제 폭락 사태가 오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이제 그러한 폭락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실 판단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뭐 지금 그 조기숙 교수가 또 꼬집었던 내용 중에는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렇죠. 내용도 있습니다. 다주택을 네. 갖고 있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번 집을 좀 한 채만 갖고 내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지난해 말이죠. 말이었는데 아직도 뭐 판 사람이 뭐 한 명인가 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가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있다는 이 현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뭐 조기숙 교수도 현 정부도 좀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집을 안 내놓는 걸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저희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뭐 지금 각종 그렇죠. 수석과 비서관들의 집이 지금 뭐 한 채 이상씩은 다 갖고 있는 네, 두 채씩 네. 갖고 있는 뭐 다주택자 현상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국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집을 사지 말라고 해놓고선. 아, 답답한 것보다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즉 정책 당국자 정책에 대해서 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쪽에 예. 담당 공무원 고위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인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뭐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각자가 변명을 했듯이 여러 가지 지금 이게 팔려고 내놓은데도 잘 안 됐다든지 안 그런 일이가 변명들이 상당히 뭐 친척이 많은데요. 친척이 산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지금 3년을 넘어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가 보면 꼭 한 채는 강남에 갖고 계세요. 아,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일주일 내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 경과된 시점에서도 대부분 실패를 시장에서는 장담할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고 있는 중심부에 청와대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가 저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붙이자면 내로남불과 비슷한데 네. 저분들이 그러면 조만간에 저 재산들을 갖다가 처분할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저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시중에서는 회자되는 것이 전 이전에 이제 그 교육부 총리를 하셨던 김상곤 부총리가 네네. 그때 유일하게 이제 판 또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도 지금 팔고 난 뒤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10억 정도의 추가적인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뭐 시중에서는 그분이 상당히 배가 많이 아플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처럼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당사자 현직에 있는 분들도 왜 저런 엉터리 같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책 신뢰성과 함께 또다시 지금은 우리가 청와대 쪽이나 이런 쪽의 고위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총선이 있을 때 여당 쪽에서 여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부의 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추도록 사실은 거의 뭐 선서 비슷한 가까운 공약을 내세웠던 네. 점이 있는데요.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출범에 뭐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출범은 한 상태인데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아마 처분했으면 굉장히 무슨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홍보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부분들은 결국은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네. 예. 근데 이게 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제 매도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인간은 대부분 이제 경제적 동물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직에서 연봉을 받는 비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어느 것이 덜 클까? 예전에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명분을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요사이는 실리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되면 예전에는 왜 이제 국가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100년 대결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내일의 효과, 오늘의 효과를 이제 바라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이 공직자들이 갖고 있던 국가관과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 실리를 추구하는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이 사실 옛날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사실 개인의 선택이고 이게 뭐 불법으로 취득했다라는 예.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개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뭐 주장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뭐 한 1년 남짓하는 이 공직 생활을 위해서 집을 내가 다 팔고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냐라는 예. 개인적인 고민도 할 수 있다라는 뭐 지적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좀 다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705님은 작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라고 해서 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3661님은 너무 집값이 올라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죽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못 사서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또 8705님 또 해주셨어요. 그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정책을 수시로 바꾸면 국민은 혼란스럽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사실 21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굉장히 미시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말 모르실 정도로 복잡한 이제 부동산 정책이 돼버렸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7983님은 뭐 정책 실패에 대한 핑계만 가득합니다. 기존의 유동성을 무슨 수로 거둬들이나요? 라고 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굉장히 늘리는 정책들을 뭐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동성을 거둬들인다는 게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3661님은 다주택자는 강력히 처벌하거나 세금을 몇 배를 올려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좋고요. 뭐 궁금증도 좋고요.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토론회에 반영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22일이죠. 한 5일 정도 지나서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주 전에 비해서 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과 규제가 사실 본격화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시점에 일단은 집값이 좀 오른 상황이 됐고 수도권도 오르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오른 상황, 특히 수도권, 서울 뭐 이런 곳은 다 올랐는데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시점 이후에는 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게 억제가 될 거라 보세요?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를 찾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됐죠.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서 어디로 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패턴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갔다가 또다시 규제 지역으로 와서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서 가격 키재기하는 현상이 지금은 이제 일반적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 정부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은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출 관련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죠. 9.13 대책에도 그렇고 12.6 대책에도 그렇고 DSR이라든지 아니면 원리금 분할 상한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정책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의 규제만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발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금에 대한 어떤 규제는 거의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보니까 틈새가 어쨌든 정부 정책이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틈새를 찾아서 움직이는 속도가 예전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2G였다라면 지금은 5G 정도의 속도를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정책이 나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정책이 나오면 일주일에서 한 2, 3주까지는 엄청 들끓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비난도 많고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예. 효과가 반작용이 있을 많고요. 거다라고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정책이 세팅되는 순서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조금씩 안정되는 현상이 12.6에서도 나왔고 9.13에서도 나왔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권 같은 경우도 12.6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주택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거는 2월 이후에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코로나 유동장 장세 확대로 다시 이제 기름을 예. 퍼은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세팅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정책은 제가 이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한다면 던져놓은 예.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 나 이런 정책을 할게 그러고 탁 던져놨더니 이런 빈틈도 있고 이런 빈틈도 있고 이런 빈틈이 생겼네. 그러니까 그 빈틈을 내가 추가로 규제할게.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비판을 좀 저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어떤 정책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예. 오죽하면 정의당 쪽에서도 이제 오답노트 그만하라 예.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김현미 장관께서 지금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예. 효과가 오히려 좀 유효기한 열흘짜리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또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열흘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효과가 이미 벌써 불신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네. 가운데 김현미 장관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달 중순까지 기다려봐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뭐 그때쯤 되면은 뭐 지금 아마도 지금 보유세 그다음 종부세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하면서 분위기를 더 한번 잡아갈 거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아니 지금 21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책을 내고 냈는데 벌써 또 부총리께서는 또 예치 않으면 또 추가 내겠다. 제가 볼 때는 예. 뭐 다음 달 중순에 한 달째 되는 시점에서 가격 변동률이 예치 않으면은 또다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단순한 어떤 서울 쪽에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전체를 평균하면은 그래도 공교롭게 기존의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래도 크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서울만 가지고 했을 때는 중위 가격 자체가 이번에 뭐 경실련 발표에서 보다시피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예. 결과치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자꾸 정부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번에 지금 또 추가적인 그 이야기 하면서도 보니까 세제 부분이에요. 세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OECD에 들어가 보면요. OECD에 여기 이제 그 택스 온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네네. 우리로 치면 뭐 재산세 정도 되겠죠. 재산세 부분에 대한 GDP 대비해서 재산세를 보유하는 비중 자체가 한국이 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 4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보유세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지금 뭐 종부세도 더 추가적으로 올리고 지금 재산세도 지금 더 올리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하고 그렇죠. 지금 재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재산세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적게 부담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재산세를 올리는 것만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장담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탄은 이제 그만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뭐 경실련에서 서울 중위 가격의 주택 가격이 52% 이제 상승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내놨죠. 나와서 이제 한국검정원에서 예. 정정 자료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정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값은 14.2% 상승이 맞으며 호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간 통계인 KB주택가격 동향에서도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 기간 동안 서울의 KB주택가격 동향 변동률은 25.2%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한국감정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이런 괴리가 있다는 예, 거는 표본을 어떤 거를 썼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발표한 거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이제 특히 중위 가격은 이제 당월간 지역 간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지 시계열적인 가격 기준을 비교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표본을 보정하기도 하고 표본을 재설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57% 52%가 나오겠지만 네. 이거를 정치하게 분석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14.2%와 25.2%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 나온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서 네. 어떤 것이 진짜 옳은지에 그러게요. 대한 팩트체크는 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또 정책으로 이어지는 네. 근간,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정확한 뭐 진단과 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서로 비교해서 맞는지를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 통계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의미를 다르게 전달한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천 지역이 사실 투기적으로 묶였는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도와 그리고 이제 청라지구, 금단지구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거래가 전혀 안 되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우리가 착시 현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통계 자료들을 갖고 국민들에게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도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부동산 투기 억제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대출 규제입니다. 그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초거래 절벽 사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사례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죠? 건매물들만 이제 거래만 되다 보니까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이 경제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의 풍부성, 저금리 상황의 지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대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동 자금들을 산업 자본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야만 자본들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으로 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나 산업 경제 자본으로 흘러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부동산 대책만 갖고는 사실 부동산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금리라서 예적금 넣기도 너무 수익이 없고 뭐 증시는 그렇죠. 최근에 계속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펀드는 사고 계속 나고 뭐 넣을 때는 사실 부동산밖에 없다는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6.17 대책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또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김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김포나 파주 같은 곳에서는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드린 김포 같은 경우는 아까 전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8% 오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포가 한 1.8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1%를 이 변동률 봤을 때 1%를 넘은 게 2013년 10월 7일 이후에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김포 지역에서는 희한한 일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또 아까 뭐 부총리도 얘기했고 네. 그 추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규제를 매일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정말 쉼없이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이번에 이제 김포하고 저 파주 쪽이 이제 피해 갔는데 예. 이제 저쪽이 이제 올라가니까 뭐 저 김현미 장관께서 이것도 뭐 검토해보고 이거 추가할 수 있다. 예. 아 저는 이게 이렇다 보니까 뭐 여권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 두더지 잡기 이야기 나옵니다. 아, 나오면은 첫눈 들어가면 다른 데 또 튀어나오면 또 잡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지정을 하는 부분 자체가 정책적인 효과 혹은 이런 부분들의 효과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수도권 전체 사실은 청주까지 해서 대전 위쪽의 수도권의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예. 즉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포함되거나 강화되는 쪽들이 있었는데요. 네. 과연 그 부분들이 지금 2주가 지난 상황에서 그리 포함됐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함된 지역들이 다 지금 숨죽이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뭐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던 곳에서 물론 이렇게 전혀 거래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지역조차 포함되니까 이런 쪽에서 불만인데 다른 쪽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강남의 뭐 청담동이나 삼성동이나 대치동이나 잠실동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변에 있어서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전 직전까지 되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고 네.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면 위축되고 있느냐, 가라앉고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속에서는 다음 장을 준비한 지금 불때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규제 지역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왜 우리를 지정하느냐 저는 충분히 네. 그 부분에 대한 하소연을 들을 만한 여지가 있을 거고요. 정책 당국이 이미 규제 중독이라는 쪽에 부작용에 이미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은 조금 틀린데요. 예. 아, 일단 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이제 혼재되는 지역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혼재되는 지역에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김포를 본다 그러면 김포는 예. 구도심에서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한강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네, 주택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건 첫잔 속에 그냥 태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계속 신규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예, 예. 공급되고 있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데 아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면 과거 MB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네. 하락하니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겠죠. 근데 MB 정부 때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17번의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7번의 대책 중에는 재건축을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무력화시키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1가구에서 3주택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고요. 그 이후에 정권을 받은 박근혜 정부는 절반을 했죠. 절반은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활성화 정책을 치고 그다음에 2016년 6.13인가요? 1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는 다음에 주택 정책을 1년 동안 공전화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 정책이 부동산 경기가 박근혜 정부 2014년 말서부터 2015년 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을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이제 정책 내내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라는 걸 중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이것이 시장이 불안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떨어진다라면 계속 저는 활성화 정책을 계속 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정부의 의무고 국민들은 그 정책을 했을 때 모든 정책이 네.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항상 빠져나가는 그물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책 위반자들이 어떤 국민의 어떤 민의를 수렴해 갖고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피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주택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제가 단어 선택에 조금 미스가 있는데 제가 미스가 아니라 네. 저는 정책의 중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네. 규제의 중독. 규제나 정책이나 같은 말 아닐까요? 아니죠. 규제라는 수단을. 저는 규제도 필요할 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지금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21번의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이 주거복지 로드맵 정도 빼놓고는 다 사실은 규제였지 않습니까? 온 규제, 대출이나 세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위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규제나 등등 해서 규제로 지금 점철된 모든 것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쯤 되면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또다시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겠다 혹은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더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중독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정책 자체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중독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단어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김포 지역을 추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왜? 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네. 지정 요건이 있어요. 김영 장관이 얘기한 거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군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1.3배를 넘어야지 규제 지역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있는데 김포나 파주는 이번에 그 수치가 미달됐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 실거래가 신고가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그럼 30일 이내 통계자료가 잡혀서 한 달 이내 이 정책위원회가 열려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지정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 당국자들도 김포 지역이 이렇게 오르면 나중에 이제 규제 지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는 단정적 단어들을 썸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자꾸 이제 피로감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왜? 이게 이제 부동산도 이게 하나의 경제제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경제 시장에서 사고 팔려야 돼요. 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게 되면 이게 수익이 나는 곳에 수요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게 되면 규제가 없는 곳으로 수익이 많은 곳으로
그리고 이제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한 번 오르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사실 이 하방 경직성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특성들이 있어요. 10억에 팔렸으면 10억 밑으로 잘 안 팔려고 해요. 그게 이제 하방 경직성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상승은 하지 않겠지만 예. 밑으로 사실 하락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김포까지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많은 쪽으로 서울 쪽으로 다시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예측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예.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 6.17 대책으로 전세 시장이 얼어붙게 그렇죠. 되면은 가을철에 보통 우리가 전세를 많이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전세를 맞습니다. 하면서 이사철이라고 하죠. 네, 이사철이 오면은 전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러면 물량이 없어지면서 전세 대란이 오는 사실 전세를 뭐 꼭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전세 대란으로서 결국 또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네.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좀 안타까운 게요. 얼마 전에 아마 정책 당국 인터뷰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2년 실거주 요건들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세입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가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자기가 해당되는 재건축 대상 주택에 들어가 살면은 기존에 살던 공간은 또 남으니까 그쪽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전세 시장에 불안 요인은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을 정말 책상에 앉아서 배우거나 독서실에서 배운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많은 잠실 쪽이나 혹은 또 저 강남 지역에 있어서 전세 시장에 지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요. 재건축 단지의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분양권을 상실당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소급과 같은 그런 부분들 당하기는 사실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저 재건축 단지에다가 주택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들어가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것은 뭐냐. 기존에 살고 있는 거는 그대로 자기들이 남은 가족 혹은 그대로 방치시켜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은 주택 주거 상태로서 자기가 그냥 걸쳐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지금 요건으로 된 곳에는 재건축 단지에는 자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기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양쪽을 다 점유하는 형태, 우리 법률 용어로 하면 양쪽을 다 점유하는 형태로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헤쳐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 전세 물량은 당연히 이번에 2년 실거주 요건을 해야 되는 단지 물량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가뜩이나 지금 전세 가격 자체가 52주째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 자체는 매매 시장과 달리 더욱더 서민들의 주거 부분과 관련해서 밀접한 상황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제가 틀리다 그러다를 떠나서 정책 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실제 현장을 잘 모르시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 대란 지금 정부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 임대차 3법 그거 통과되면은 만사 오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또 다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현실의 시장에 또 현장에 좀 다녀보시고 좀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게 네. 단순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자, 어떤 단순한 생각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이제 자가주택 비율이 한 54% 정도 되잖아요. 44%는 전세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그렇죠. 공급해줘야 돼요. 내 집 갖고 있고 하나를 뭐 예, 내놓거나 이런 식이죠. 예. 근데 그걸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이거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00채인데 실제로 전세 사는 사람은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채의 주택 중에서 60명의 사람들은 전세 주택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3법이 없습니다. 뭐 계약갱신청구권도 없어요. 예. 우리 그러니까, 다 있는 건 일본에 없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공급 주체들을 규제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값 가격의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월세 주택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서민들의 주거 부담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재건축 억제를 하게 되면 네. 또 공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도심에 또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기존에 있고 매수 수요들이 전세 수요로 남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은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전세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민관과 공공 부분으로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네. 민간은 민간에게 어느 정도 맡겨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우리가 전세주택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들을 틀어야만 전세 가격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제 전세 시장보다는 월세 시장 위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세라는 제도가 없고 전세라는 있죠. 제도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독특한 제도고 예. 전세 자금을 빼서 다시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이런 활용이 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갭 투자는 사실 용인된 투자였었죠. 근데 용인된 투자인데 이제 최근에는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이 거의 유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 수요가 지금 매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 전세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당분간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것이다. 보고요. 그리고 이 전세 수요자들이 실수요자가 돼가지고서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에 주택을 산다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매매 수요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땐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샀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를 끼고 샀다 그러면 새로 전세 입자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 저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양의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산 것만큼 수요가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시장에서의 한쪽의 공급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규제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전세 가격은 아까 저기 두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간 가까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사기도 어려워졌고 하물며 이제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청약입니다. 이제 집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나 청약이라도 어떻게든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100대 1 아니면 로또 경쟁률을, 그러니까 경쟁률을 안 칠 정도로 100대 1이 너무 흔한, 100대 1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너무 흔한 숫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근데 사실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부담이죠. 집 100명 중에 한 명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동안 정부의 규제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과열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 있었던 쪽이 이제 청약 시장입니다. 예. 청약 시장은 왜냐하면은 정부가 뭐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아마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민간 택지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 본격적인 예. 시행도 지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뭐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요. 고분양가 사업자 심사 기준이라고 해서 허그 쪽에 나온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양가는 어쨌든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전매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지금 가점이 좀 낮아가도 힘들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무주택자들에게 그냥 당첨만 되면은 사실은 시세 차익을 30-40%를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 장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완전 다른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청약 시장은 오히려 저는 투기를 조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로또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청약 경쟁률, 평균 청약 경쟁률이 99.3대 1입니다. 100대 1이죠.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대 1에 가깝고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주택자들이 청약 시장을 통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 꿈 마련에 가장 중요한 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당첨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물량이
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희망 고문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상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지금 고민을 하셔야지 이 청약에만 올인하신다면 물론 청약에 올인하기 때문에 지금 또 전세시장도 자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청약에 올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네. 청약은 이제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신의 아들 정도만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약이 그런 제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제도가 됐습니다. 이제 신의 아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흙수저가 네. 은수저로 가는 유일한 지금 길이었는데 길이 이제 네, 막힌 어떻게 거죠. 보면 이제 청약이죠. 네. 또 현재 또 우리가 뭐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일반 주택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산다라는 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창구로서 이제 그래도 가장 좀 싸고 그리고 가장 안정되고 맞아요. 그리고 품질이 보증되는 어떤 주택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때문에 이제 많은 수요가 몰리지만 현재 뭐 집은 제한적으로 돼 있고 청약자들은 집을 잡겠다는 몰리죠. 사람들은 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빨리 이런 현상이 10대 1이나 5대 1로 줄어들어야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시장이 네. 이제 안정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저기 강남 르엘 대치인가요? 청약률이 212대 1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슬픈 얘기죠, 이거는. 슬픈 얘기인데 네. 또 이제 네, 무주택자들 중에서 이제 신혼부부 가구라든지 청년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는 또 다른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와 병행해서 이제 한다라면 사실 이게 뭐 시세 차익을 남겨서 무슨 이게 아니라 내가 주거 생활에 편의하고 내 집을 가지고서 살 수 있다라는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울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특례 공급들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이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금 경쟁률을 줄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한 50대 1만 줄어들어도 행복하잖아요. 아유, 50대 1이 어딥니까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그 우리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은 저는 사실 정부의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 매매 차익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청약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높은 이 청약 열풍들이 그리고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 청약 제도 자체를 정부에서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어떤 사람이 당첨될지 당첨의 안정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대 1, 200대 1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예상할 수 어려우니까 로또라는 얘기 나오죠. 그 사회적 비용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다 국민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약 제도를 좀 단순화시키고 네. 청약 규제를 좀 더 줄여서 내가 이 아파트에 넣으면 당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국민도 몰라요. 정책 당국자도 몰라요. 네. 이런 제도를 알겠어.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알죠.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네. 네. 정부가 뭐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뭐 제대로 21번째 대책 동안 제대로 시장을 못 잡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또 시장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또 대화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서진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